놀면 뭐하니에 나온 31살 못솔남 홍준이라고 합니다. 전 31살인데요 연애 한번 못해봤습니다. 소개팅을 안 해본 건 아닌데 한 번도 이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멀쩡하게 생긴 거 알아요 여러분들? 나 진짜 못솔, 나이 많은 못솔이라길래 와 족같이 생겼겠지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얼굴 봤을 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 아 이 사람이 인형이고 이 사람들 카페에 피 나오는 사진 올라오면 영정인가요? 지금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저기 그 네이버 에디터 써갖고 그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예. 이희경이야 이 사람은. 봐봐 의외로 멀쩡하잖아. 제가 모쏠인 이유가 패션 중에 패션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며주고 얼굴도 뭐 나쁘지 않잖아 그지? 공공기관 다니고 있고 소개팅 때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말을 어거지로 많이 하는데 액션이 과해서 애프터가 잘 안 된다고. 아니야 이건 주작이 아니고 진짜 모쏠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모쏠인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어. 눈이 높아서 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모쏠인 경우가 눈이 높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성에 안 차서. 에, 어쩔 수 없어. 아, 그러니까 하정 방송 중에 똥 안 싸고 오줌 안 싸는 방법 없을까?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그만 처먹으라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근데 이 모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저 의외로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기적인 차 개돼지 정식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친 없을 것 같고 존나 못생기고 막 이런 애들이 은근히 자기 앞가림하면서 사겨. 왜냐? 더 치열하거든. 더 치열해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보다 외적으로 못난 사람들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원초적으로 그냥 그걸 느껴. 그냥 본능적으로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 내가 진짜 어떻게든지 정말 사활을 걸어서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사활을 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활을 걸어서라도 이 여자를 쟁취해야겠구나 이 여자를 사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예. 저 얘기는 아니죠. 생존 본능 같은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진짜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있죠. 모쏠인데 저분은 말투랑 리액션이 여성적이더라. 그 학교에 한 명 중 있는 여자 같은 남자. 저분은 어쨌건 사귈 거야 내가 봤을 때. 사귈 수 있어. 충분히 자기도 사귈 수 있으면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자기 눈에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매력. 그러니까 진짜 0% 그러니까 무향무취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무향무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생겨도 귀엽게 못생기던가 못생겨도 뭔가 무섭게 못생기던가 무섭게 못생긴 건 진짜 안 좋은 케이스지. 못생겨도 좀 음흉하게 못생긴 케이스, 웃기게 못생긴 케이스, 유쾌하게 못생긴 케이스, 뭐 여러 가지 못생긴 케이스가 있지만, 그 못생긴 거는 좀 비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또, 더럽게 못생긴 경우,
결혼 시기를 놓친 여성의 인터뷰. 44살의 여자 사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예쁘고 어린 여자 찾으니까. 38살 출판사 대표의 여자 1호. 돈, 사회적 지위 이런 거 한번 따지고 만나보자고 마음을 먹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들이 저를 왜 만나겠냐는 거죠. 객관은 너무 잘 돼 있고. 해외에서 핫하다는 신라면 조리법. 에? 신라면이 외국에서 인기 있다는 얘기 난 처음 듣는데. 신라면 바이럴인가? 아니 이게 해외에서 핫하대요. 일단 평소처럼 신라면 끓이고 여기에 라임 4분의 1개 넣고 그린 요거트 한 스푼 넣고 핫소스 좀 섞으면 약간 좀 똠얌꿍 느낌이라던데. 뭐 암튼 먹어봤더니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해외에서 핫하대요. 미노이야? 목소리 진짜 미노이 같네. 라임 같은 소리 안 해. 오줌 갈겨버릴라. 이게 더 좋은데? 히든 레시피 뿌리노. 해외에서 다시 유행 중인 노스페이스 패딩. 노페 옛날에 진짜 많이 입었죠? 에? 한 13, 14년 전만 해도, 그죠? 아, 근데 솔직히 노페 이쁘긴 해. 노페 안 이뻐요? 이 빵빵함과 이 디테일? 난 노페 좋던데. 유행은 엄한 구가 없나? 요즘은 노페 안 입죠. 아, 보라색 노페. 진짜 힙하다, 힙해. 어? 다시 유행 중이야? 진짜요? 아니죠? 요즘 누가 노페 입어? 요즘은 다 뭐 노비스니 뭐 저 뭐냐 뭐 뭐냐 어? 몽클레어니 그 뭐냐 그거 있잖아. 그 고딩 애들 교복 패딩. 작년엔 슈패딩 더 짧아짐. 무스너클 무너져. 무스너클 그냥 내꺼 패딩이나 입어라. 맞아, 옛날 이 노페 유행할 적 사진 미쳤다 진짜. 이때 뉴스에도 나왔던 거 알아? 노페 패딩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집에서 애들이 엄마 나 이거 노스페이스 패딩 좀 사주면 안 돼? 얼만데 패딩? 그래 겨울이니까 패딩 입어야지. 자 설거지하다 손 말리고 자 뭐 뭔데 얼만데? 40만원. 뭐? 40만원 싸! 아니면 진짜 광기 어린 부모는 40만원? 오 이쁘네. 알바해. 네 돈 벌어서 네가 써. 입고 싶은 건 입어야지. 알바해. 진짜 자식한테 스트레스 1도 안 받아 그런 부모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야 아니 무슨 알바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면은. 야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어? 너 저 드라마 저거 못 봤어? 저렇게 좀 해봐라. 응? 네가 뭐 허우대가 멀쩡하게 이렇게 잘 낳아줘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랐으면 된 거지. 어? 뭘 더 바래. 알바해 알바. 알바 자리 구해줄게 엄마가.
진짜 광기 어린 부모님 만나면은 답도 없어. 그럼 이제 진짜 포기해야 돼. 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너 키우는데 2억 들었어. 어. 2억이라고. 어. 질내 삽입 후 사전까지의 시간 5분에서 10분 그쵸? 한 10분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어, 저는 조절이 가능해갖고, 예, 저는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저는. 예, 제가 한창 때는 에스프레소 이렇게 찻잔에다가 마시면서, 예, 마시면서 이렇게, 우리 코박이들은 투표권도 없노. 예, 여기 찻잔을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어, 슥 마시고, 예. 예? 내 다음 부시 플레이는 뭐? 롤 용어지 그거. 부시 플레이. 남친이랑 나랑 29인데 3년 만났는데 아홉스가 끝날 때 우리 결혼하자고 이제 구두 약속을 했다. 어. 서로 부모님들한테 아직 인사 안 드린 상태고 내년 봄쯤에 상견례 하는 거 어떠냐고 남친이 말을 하네. 근데 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남친 엄마가 14살 때 자신을 낳았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남친 엄마랑 아버지는 4살 차이라는 거.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40대 초반이라는데 아버지가 40대 후반이고 깜짝 놀랐음. 사진으로 얼굴만 몇 번 보긴 했는데 동안이시네 이런 말은 했었다. 이때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랑 이제 결혼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해서 난 좀 당황스럽다. 그렇게 기분 나쁘고 화나진 않고 좀 찝찝하다.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내년이면 60살인데 약간 보수기가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글 쓴 애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 원래 나는 뭐 항상 뭐 이렇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걸 요구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 어떤 사연을 들었을 때도.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솔직히 편부 편모라면 그런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 솔직한 말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혼할 때 자식 결혼까지는 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합의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래. 어? 자식들 결혼까지는 시키고 나서 결혼식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헤어지자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식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결격 사유가 1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나는. 아니 14살에 애를 낳고 10살에 애를 낳고 남자친구의 부모의 나이가 뭔 상관이야? 어? 아니 그잖아. 남의 집안 일이고 어찌됐건 잘 키워냈잖아. 왜 상관 있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이가 40대인 게 14살 때 내 남자친구를 낳았다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잘 키워냈고 이혼하신 것도 아니고 결격 사유가 1도 없는데
어? 상관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어떤 게 결격사유일까? 내 부모의 마인드셋이, 내 부모의 마인드가 좀 보수적이라서 상대방 부모에게 내 가치체계랑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그게 이혼의, 그게 이 파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이 안 되지. 꺼림칙할 게 뭐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억울한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코트야, 너 그러면은 강간당해갖고, 어? 강간당해갖고 강퇴했노. 아이 씨발 읽으려 그랬는데 뭔 말이었지? 자,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강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네, 코트야. 넌 그럼 강간당해서 커진 아들이나 딸이랑 사귀다가 결혼할 때 알게 되면 아빠 치냐?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나이가 만 15세잖아요, 여러분들. 중3 이상. 근데 그게 자기 선택이고 부모님도 허락, 진짜 부모가 미쳤다 그래서 허락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 허락을 했잖아. 허락을 하면은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자식이 14살인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어,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 포기하거나 죽을 거래. 네가 죽는 것보다는 네 선택이 맞겠다.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하고 나는 내 자식이 14살이건 15살이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라 그럴 것 같아. 그게 내 마인드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건 잘못된 게 없어. 둘이 좋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아니 난 진짜요. 진짜 팩트야. 그게 내 아들이건 딸이건, 어, 죽겠다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내 자식이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 지금 약간 핀트가 좀 새긴 샜는데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미친 소리야. 이 여자가 남친 부모가 뭔 상관이야? 남친 부모가 뭐 조폭이요? 아니면은 뭐, 어? 뭐가 있어? 그죠? 14살이면 얼마, 근데 여기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어. 봐봐. 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14살이면 얼마나 어린 줄 아냐? 14살은 한창 부모한테 공부해라. 밥상머리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옷 똑바로 입어라. 용돈 엊그제 준 것도 연예인 뭐뭐 산다고 다 썼냐 하고 야단 드릴 나이임. 애를 낳는다고 난리 떨 나이가 아님. 심지어 14살에 낳았으면은 13살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지. 13살, 14살이 성관계할 나이냐? 나 같으면 결혼하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런 사람을 시부모로 두고 싶진 않아. 이 말이 정답이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그러네. 13살에, 14살에 성관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키워냈다고 했을 지언정. 이 시부모들, 이 집안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겠네. 어, 그지? 빠른 수긍이 돼버린다. 어, 이건 맞다. 이 말이 너무 구구절절 맞아서 나는 설득돼버렸다. 아, 솔직히 팩트 아니야? 아, 그 자신의 결정, 자신의 어떤 그, 응? 신념, 그 가치체계 인정하겠다 이거야. 대신 그 집에 내 딸은 못 주겠소야. 내 아들은 못 주겠소야. 얘기 다 말 다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결격 사유가 맞네. 그러네.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40대면은 기대 수명이 100살이 넘어요. 저 짐승 같은 시부모 60년 넘게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중1 출산이면, 야, 근데 시애비도 짐승이고 낳은 여자도 정상이 아니라고. 야, 근데 이건 씨바 말이 좀 그렇다. 짐승은 심했지. 말 너무 족같이 한다. 시애비가 짐승이고 여자도 정상이 아니라고. 아, 말 너무 족하게 하는데? 고딩도 아닌 초딩 중딩이 코트님 올렸습니다. 성관계하고 애 낳은 거면은 또 콩가루 집안인데 별 생각이 안 된다고요? 보수끼가 아니라 보수적이지 않은 집에서도 다 반대할 상황이에요. 정신 차려요. 애 낳을 당시는 몰라도 지금까지 잘 키운 거면 집안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또 이거 보니까 또 나는 설득이 돼버리네. 생각해봐. 14살 15이야 14세 여자고 18에 남자야. 근데 자식을 낳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유복하고 돈이 많고 좀 그렇게 화목한 집안이었고 하면은 그 애는 더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짐승이니 뭐니, 어? 콩가루니 뭐니 이 지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15살이면 칠수지 무슨 짐승이니. 많이가 나온 후 자식 안 없애고 책임까지 지고 가족끼리 단합해서 잘 키웠는데 뭔 콩가루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14, 15에 실수해가지고 그런 이력이 남은 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성에게 있어서? 14, 15에, 그러니까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진짜 어떤 강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된 거 말고. 그러네. 이건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맞지?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 나는 편견이 없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긴 해. 잘 키워냈고 어쨌거나 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남자 집안에 대해서 족같이 생각하니까 이 여자는 아니올시다. 인정? 그죠? 어디를 같이 두느냐 하겠지만 이 얘기 듣고 머리가 띵했다고 한 여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지. 저 남자랑 서로 둘 다 서로한테 머리가 띵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 깔끔하네. 둘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올렸다고? 무슨 일인데? 한번 볼게. 오늘 제가 사는 건물에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랄프가 먼저 좀 봐줄래? 혹시라도 뭐 아니 그 피 같은 거 밖에 없는데 이거 좀 블러 처리했네요. 보셔도 됩니다.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방금 코트님의 방송을 보다 코트님에게 내가 겪은 방금 겪은 일에 대해서 밥스테리 개좋고 살초구 200개 넣은 것 같고 코트님 방송 중에 여쭤봤습니다. 코트님이 그것이 알고 싶노 온
얘기하더군요. 너무 잔인한 사진만 아니면 올려도 좋다. 그렇기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말이죠. 방금 제가 겪은 일입니다. 방금 올라온 일입니다. 저 혼자서 끙끙대기 싫어서 여기에서라도 말을 풀어냅니다. 억울하 아니고요. 제가 느꼈던 기분을 최대한 살려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 못 보시는 분들은 뒤로 가게 해주시고. 저는 오산시에 살고 있는 콧박입니다. 저는 작곡을 하고 있고요. 천안에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오전 12시경에 제가 사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사는 층인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가 난장하게 바닥에 뿌려져 있었어요. 누가 코피를 흘렸나? 그렇게 양이 너무 많은데. 다른 무엇보다 더 신경 쓰였던 건 핏자국이 계단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핏자국을 따라 제 시선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세상에. 여기는 4층입니다.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제가 사는 건물은 1층, 2층, 3층 말고는 쓰지 않는 건물이어서 이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혈액의 상태를 보니 혈액이 좀 응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됐단 얘기죠. 저는 상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1층 계단에서 6층까지 동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모자이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올리지 못할 것 같네요. 계단에 이마 찍혀도 피저 정도 납니다. 아파트 배달하다 제가 겪어봄. 일단 얘기 끝까지 들어봅시다. 제가 좀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했었지만 저와 같이 본 목격자분과 함께 어두운 4층 그 위로 좀 더 올라가 봤습니다. 4층, 5층 올라가면서 계속되는 핏자국에 무섭기도 했지만 인간의 본능일까요? 계속해서 피를 따라 올라가 봤는데요. 건물 끝층인 6층까지 피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저도 처음인지라 긴장을 하며 주변을 살폈는데 보시다시피 사진에 핏자국의 끝에는 무늬 하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6층에서 문까지 이어지는 핏자국입니다. 이렇게가 되겠군요. 여기에 문이 있고요. 그죠? 여기 이제 옥상이 되겠네요. 머리가 정지되고 옆에 계신 분에게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어떨까요? 도저히 문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초 신고자가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두 분이 오시더군요. 저 문을 향해 가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는데요. 문이 잠긴 걸 안 순간 정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점점 일이 커지더군요. 문을 부수기 위해 119 요원님들과 형사님들까지 와서
문을 따게 됐습니다. 큰일이 아니겠지 생각하며 문 너머 틈을 들여다봤는데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엄청 흘린 채요. 영상을 찍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올리진 않겠습니다. 멀리서 찍어서 보이지도 잘 않지만 제가 듣기론 스스로 목에 커터칼로 인한 자상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상은 목이 많이 벌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살면서 사람이 죽은 걸 처음 보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경찰서에서 1시간 동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고 현재 경찰분들은 6층에서 수사 중입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가지 않습니다. 그 층, 그 곳은 이 건물을 잘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물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자면 택배기사님들이나 배달기사분들 아니면 이 건물에 굳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서 목에 피를 흘린 채 6층까지 갈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왜일까요? 그 변사체가 있던 문 앞입니다. 1층과 2층 사이 굉장히 많은 혈흔이 시작되고요. 저는 경찰서에서 1시간 동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넘어가서 이 사건은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지금도 너무 떨리고 아직까지 문 뒤에 있던 그 장면이 아른거리네요.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사 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사 가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진짜 무서웠겠다. 핏자국 따라서. 혹시 1층에서 6층까지 가는 그 과정, 문 두들길 때까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니?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땐 절대로 목에다가 어떻게 살자냐? 피 떨어진 곳부터 거리가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면은 사람은 계획을 짜기 때문에 찍긴 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발적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우발적으로 자살할 순 없어요. 우발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우발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뭐라 그러죠? 건물에서 투신한다 그러죠. 투신. 투신의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투신의 경우에는 물론 계획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발적으로 투신할 경우는 있지만 이 스스로 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신체를 그어서 피를 많이 흐르게 이제 그 동맥을 절단해서 피가 많이 흐르게 되고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날붙이로 할 경우에는
근데 그걸 목에다 긋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네.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목을 긋고 그 자상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동맥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그대로 흘리면서 6층까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직 수사 단계이고 수사 종결된 상태가 또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게 또 형사들도 있고 거기에 또 구급대원들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진 않을 거예요, 쉽게. 나중에 뭐 물어보면은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이게 스스로 만약에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목을 그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분명히 1층이나 건물 앞쪽에 그 커터칼이 놓여져 있어야 정상이지. 예. 긋고 나서 칼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 목에서 흘러나온 피를 그대로. 예. 그게 나와야 정상인데 주머니 속에 넣을 수도 없고. 보통은 칼이 그런데 이제 있는 거지, 자상이라는 경우. 스스로 자상을 내 가지고 자살을 하려면, 그치? 자살은 아니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형사 출신은 아니고 탐정 출신이죠, 제가 예전에. 예. 옥스퍼드 과학대학에서 예전에 근무를 또 했었고 여러 가지 또 미제 사건을 제가 다 해결을 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피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쏟고 가? 좀비도 아니고. 어망구 대학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종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이제 집에도 연락을 해보고 형사들이 제일 먼저 할 거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요. 진짜 미스터리네. 네. 사람 부르려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이제 그 핸드폰도 조사를 해보고 조만간 이제 그 기사에 나오겠네. 아마 저 사람이 죽었다면. 칼에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한 거야. 내 스스로가 나한테 상처를 내갖고 자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자를 써서 자상이 아니라 나도 미스테리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새끼야. 내가 자상이라고 한 거는 이제 칼에 의한 그 저 상처 환부 그걸 보고 이제 자상이라고 하는 건 나도 알지 임마. 뭐 가르치려 들르고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가르침 받아야지 코트야 너. 그것도 맞죠. 예. 청기 뱀장어 감전 찾았어. 아! 연령 제한 적용됐구나. 아하. 아마존이 아니라 중국이라네. 순간적으로 400에서 500볼트 내보낸다고.
근데 말했잖아. 아유 이러면서 쓰러졌다고. 아, 영상 보면 안 돼. 저거 연령 제한 걸려 있어가지고. 아이 뭐 우참이야. 저런 거 보고 어떻게 우참을 하냐. 전기뱀장어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400에서 500볼트를 몸에서 내보낸대잖아. 존나 진짜 특이한 생물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자연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좀 뭐 세포 분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외계인이 그 디자인 한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보람 형님 고맙습니다. 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외계인들이 설계한 것 같아.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저런 많은 생물들과 곤충들과 저런 종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했겠어? 외계인이 만들어낸 그 설계지 어떻게 보면은 어. 또 시작. 그럼 태초에 태초를 거듭해서 그 저 맨 처음에 존재는 무엇이었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존재도 모르는데. 그게 존나 미스터리라는 거지. 다만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 외계인한테서 왔다. 우리는 외계인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야, 나 성경 모르는 줄 아니? 말도 안 돼, 그거는. 그거는 너무 판타지야.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더라고, 내가. 아니, 구라 같은데. 구라라고 하면 좀, 종교, 좀 신성 모독 같으니까. 아, 내 생각은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판타지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쌈배한테 핍시다, 여러분들. 코티야, 지금 물가 10창 났는데 50조 찍어내면 어떻게 될지 좀 말해줘. 인플루엔자가 걸리겠지, 임마. 나라에. 아, 좀 티내기 왔지. 너무 티났어? 네. 인플레이션? 미안하다. 멍청한 척 하는 것도 힘드네. 네. 왜 멍청한 척 하냐고? 내 지식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면 뇌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난 지식의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숨기고 살아야 되거든. 네 배가 먼저 터질 것 같다고?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존나 웃기네. 진짜 웃음기 싹 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우리 존재는 외계인이 만든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외계인 누가 만들었냐고? 아무튼 그런 거가 돼. 왜냐고? 그건 나도 몰루. 몰루?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야. 에어리언 만든 분. 그치, 프로메테우스.
아 이거 진짜 찐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는. 아 내일 제주도 가네. 오늘 제주도 가네. 형님은 인류세요? 네. 그럼 제 영장류지 뭐죠? 코록 갓겜 엔딩은 봐야지. 어, 나 이상하다. 방금 소리에 그 소리가 일로 옮겨갔어. 여기 양쪽에 소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다가 여기서 갑자기 소리 확 작아지면서 일로 확 가네. 이거 약간 신호 보내는 것 같은데? 그만하라고? 어. 그만 얘기하겠다. 어. 그만해야겠다. 너무 많은 정보를 발설했다. 별풍 거들하고 신호 주는 거라고. 그것도 맞아. 어. 별풍 만개치고 신호 준 거야. 맞아 맞아.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서 더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어. 가자 여러분들. 네. 월요일 휴방이고요. 화요일은 방송해요. 네. 예언 하나 할까? 화요일 날 김주영이랑 왠지 싸울 것 같아. 무슨 이유로? 김주영의 질투로. 왠지. 화요일 날 아묘서거든? 댄스 특집인데 죄다 여자 BJ들 몸매 좋으시고 춤 잘 추시는 여자 BJ분들이 나올 거야. 그걸로 인해서 빌드업이 굴려져서 화요일 날 김주영이 나한테 엄청 삐질 거야. 복장 샀어. 해리포터. 해리포터 가운 샀어. 가운. 갖고 와봐 랄프. 스펙트로놈 익스펙트 팩트로놈 익스펙트 팩트로놈 익스펙트 CBR 카이 익스펙트 팩트로놈. 식비르 식비르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 카이 식비르 석바르. 어 힘들어 이거.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약발방 할까요? 미스테리 할까요? 아니면 콜 오브 듀티 엔딩 볼까요? 아니면 똥게임 할까요? 넷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